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1번 갓돌입니다. 저는 채널 운영을 골프와 소통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 홈피 구성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. 홈피가 요즘 최근에 또 많이 바뀌었어요. 바뀐 게 있어서 좀 알려드리고 홍보해 드리려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요, 여기 내 사진을 눌러도 내 채널을 누르면 이 항목이 나옵니다. 여기에 채널 맞춤 설정이 있어요. 전에 없던 요 채널 보기가 생겼어요.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요거는 저하고 이웃을 안한 분들, 요것은 저하고 구독을 한 분들, 구독 안한 분들 영상을 여기다 한씩 넣어주시고, 구독을 한 분들에 대해서도 여기다 넣어주세요. 그래서 한씩 구독 안한 분들은 이 영상을 보게 되고, 구독한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게 되죠. 그래서 여기는 구독을 안 했기 때문에, 저 같으면 저는 골프와 소통방송을 하고 있고, 요 골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? 그 다음에, 요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현재 골프와 소통방송을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골프는 여기에 소개를 했고, 저 같으면 홈피 구성에 대한 상담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써주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여기 보면 섹션 추가가 있어요. 요거는 뭐냐면 재생 목록에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다 올려놓는 겁니다.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홈피에 여기 순서대로 보여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섹션 추가, 요걸 누르면 단일 재생 목록을 누르게 되면 여기 나오죠. 요거를 앞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. 그게 요 섹션 추가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, 여기에 추천 채널이 있죠. 추천 채널을 누르게 되면 요 추천 채널을 넣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넣어지게 되면 여기 점세 개가 있죠? 요거를 수정을 누르게 되면 요 화면이 또 나오게 돼요. 그럼 여기에 검색을 하셔서 원하는 사람을 넣어주면 됩니다. 지금 보면 친한 사이를 치면 이렇게 나오죠? 사이, 친한 사이, 지를 사이. 그럼 이렇게 나오죠? 그래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완료를 누르시면 돼요. 그래서 어찌됐든 추천 채널과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하게 되면 요게 올라와 있죠? 그러면 요 홈피에 가면 그 순서대로 요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. 순차적으로. 최근에 보니까 제가 성향을 보니까 최근에 요 업로드 시간 있죠? 요게 많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저기 유튜브 활동을 별로 안 하는구나 이걸 느끼기 때문에 업로드 영상 있죠? 요걸 맨 위에 올려놔야 되겠더라고요. 전에는 저맨 밑에 내려놨거든요. 요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맨 위에 올려놔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업로드한 영상, 유튜브에서 저절로 올리는 거 있죠? 그건 여기다 올려주시길 바래요. 그 다음에 내가 업로드하는 영상,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항목 이렇게 넣어주시고, 멤버십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? 저 같은 골프, 제가 관계되는 회사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홈피 구성을 해줘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이 홈피에 나에 대한 내용, 나에 대한 컨셉, 나에 대한 향후 미래 이런 걸다 보여줄 수 있는 거죠. 그요 채널 맞춤 설정에 뭐 하나 더 있어요. 여기에 정보란이 있어요. 기본 정보. 요거 꼭좀 써주세요. 왜 그러냐면 요 사람들이 요걸 눌렀을 때 요걸 누르게 되죠. 요걸 누르게 되면 요 내용이에요. 여기서는 못 고쳐지지만 여기서는 고칠 수가 있죠. 기본 정보 꼭 가셔서 요거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자기의 요내 채널을 눌러서 남들이 내 채널에 왔을 때맨 처음에 보여지는 화면이에요. 그래서 어쨌든 홈피 구성을 잘해서 들어온 사람을 구독을 하고 나게끔 꼭 해주시는 게
굉장히 본인한테 유리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제 방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확실히 배우시고, 모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원격 상담을 제가 해드려요. 여기 있죠? 원격제요? 팀뷰를 깔아놓으시면 제가 원격으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1번갑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제 소개도 해드렸고, 홈피 구성 상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언제든 제 시간에 오셔서, 저는 아침에 5시에서 8시까지, 오후에는 7시에서 9시까지 합니다. 평일은 수시로 해요. 제가 일이 있기 때문에.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항시 하니까 토요일, 일요일 이 시간에 찾으시면 저하고 상담을 할수 있을 겁니다. 언제든 저를 찾으시고요. 제가 좋으시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1번 갑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